이진호 씨가 조세호 어글 시리즈 에피소드가 좀 있다고 그래요. 아, 예.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이 중에는 세호 형을 가장 많이 만나요. 잘 알죠. 네. 제가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만나는 사이인데 같이 다니다 보면은 이상하게 세호 형한테는 자꾸 이상하게 자꾸 그런 일이 생겨요.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. 그래, 억울한 일이죠. 인생 자체에 그게 뭐가 껴있나 봐요. 얼마 전에 이제 세호 형이랑 술을 한 잔 먹고 대리기사님을 이제 불렀어요. 근데 대리기사님 멀리서 오시더니 어이구 또 만났네. 세 번째예요. 왜? 오늘 세 번째라고. 지난번에도 뭐 기억 안 나요? 근데 아 그러세요? 근데 세호 씨는 볼 때마다 취해 있어. 취했으니까. 그러네요. 순간 생각하게 돼. 대리기사님을 보려면 혼내는 씨 이렇게. 혼내는 씨. 이 양반이 또 술을 주먹고. 이 양반이 또 술을 주먹고. 내가 당시 세 번째 거 기억 안 나요? 그래서 이 양반 저번까지 얘기했는데 세 번 내일 술을 취해가지고. 취했으니까 되려. 또 하나 있어요. 또 토요일 해투 끝나고 저랑 저녁에 만났어요. 네. 근데 이제 택시를 탔는데 저랑 어디 가주세요 했는데 어이구 반가운 양반들이네 이러더니 아이고 잘 보고 있어요. 근데 요즘 왜 이렇게 TV 안 나와? 왜 이렇게 안 나와요, TV를? 예? 저 나오고 있는데요? 안 나오잖아요. 아버지, 혹시 선생님 TV 좀 안 보시나요? 나 잘 안다. 지금 안 보시면 볼 수 없어. 걔도 나와야 돼. 이게 지랄. 걔도 나와야 돼. 미니아링 테레비 방금 나와야 돼. 그분들은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친근한 표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, 또 탔는데 TV에서 보던 양반인데 요즘 안 나와요? 요즘 안 나오대? 요즘 도통 안 나와? 그래서 제가 예, 안 그래도 요즘 나도 이제 그럼 안 나와. 예, 안 그래도 요즘에 방송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랬어요. 그저께 거 한번 나오지 않았어? 무슨 누구더라? 뭐 또 이름도 뭐 유재섭이라고 안 해. 유재섭인가? 그러면 뭐 하잖아. 예, 그거 하나만 하나 해서 예, 그거 하나만 하고 있어요. 또 뭐 하는 것 같은데? 또 뭐 하는 것 같은데? 무지하게 보시죠. 무지하게 보셔. 아, 기사님들하고 이제 몇 개 더 있어요. 몇 개 더 있는데 한 번에 택시 탔는데 이제 유키즈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대뜸 문제 내봐. 맞아. 문제 내봐. 이것도 있었고. 아니. 많이 억울하네. 그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이 생길까? 모르겠어요.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이게 에피소드를 주시는 것 같아요, 다들. 그러니까요.